사실은 금년 2019년 제가 2019년 입춘 자 입춘 지나는 죽게 된다 제가 예언을 했는데 입춘 지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예, 이사님은 죽은 원인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고 또 우리 학문적으로도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51세고요. 51세인데 남자입니다. 남자 사주입니다. 금년에 51세 들자마자 죽었습니다. 예. 아깝죠. 50도 뭐 그게 50까지만 살고 갔으니까 아까운 사람입니다. 자, 자 일단은 우리가 격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사중에서는 무, 경, 병이라는 월요일 분야가 있는데 이걸로도 격을 잡을 수 있고 기토로도 잡을 수 있고 신금으로도 잡을 수 있고 정화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는 뭐냐면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뭐 4번, 그다음에 이게 5번, 6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번 외에는 나머지 순서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격국이라는 것은 그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이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것 위주로 잘 판단해서 격을 정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봉기 외에는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게 강하냐를 잘 판단해서 격을 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 사주는 기토로도 격을 잡을 수 있는, 1, 2, 3번에는 안 나왔거든요. 4월일 경우에는 왜 여기가 중기보다 더 순서를 먼저 잡냐면, 병화는 당연히 자기 근록이기가 잡는 것이고, 무토 입장에서 사화는 근록이고, 경금 입장에서 사화는 자기 장생지예요. 더군다나, 이 금이 화에 통근하고 있어요. 화에 통근할 때는 경금이 사화에 통근하는 것은 인신사의 장생지 중에서 가장 약하게 통근하는 것이 경금이 사화에 통근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의 경우에는 경금보다 무토를 우선해서 격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에서도 우리가 격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편인격에 해당이 되겠다. 자, 이 사주는 병격이 와요. 여기 오면 무토 때는 정인격으로 병격이 오고 정화 때는 같은 화니까 같은 화가 화냐 토냐에 따라 화와 토는 시류우승이 같이 가지만 오행상 같은 화냐 토냐에 따라 토는 화가 더 훨씬 더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편감격으로 격이 바뀌고 이때는 정감격으로 격이 바뀐다. 나머지는 병격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 인생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병격이 세 번 정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편인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편인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는 비겁을 용신합니다. 비경급제는 편인이라는 인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걸 첫째 용신을 잡는다.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을 하겠다. 정관. 이걸 갖다가 관인쌍전이라고 합니다. 관인쌍전. 자, 이때는 식상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식신상관은 인성으로 인해서 이미 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이 손상을 입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편관을 용신합니다. 자, 이때는 조건이 있는데요. 식상이 있는 경우 이거는 무조건 성격이에요. 식상이 없는 경우는 그러면 사주에 이때는 일간 포함해서 비겁
효과, 인성 중에서 둘 다 강하면 합격이다. 둘 중 하나만 약해져도 돼요. 둘 다 강하면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는 식신을 용신하고요. 다섯 번째는 상간도 용신한다. 식신 용신하는 것보다 상간 용신하는 사주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재성도 용신하는데요. 이 재가 재가 약할수록 좋은 사주다. 반드시 인성보다 재성이 강하면 안 돼요. 인성보다 강하면 이유는 뭐냐면, 제가 격이 자기를 극하는 것을 용신을 갖다 쓸 때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쓰는 거예요. 내가 격이 자기가 파급을 당해서 게임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보다 강하면 파격이 된다. 자, 그럼 재성 플러스 식상인 경우는 제가 약해도 식상의 생을 받아서 강해져요.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서 하나를 정리해야 성격된다. 이렇게 보시면. 자, 식상을 정리하든, 재성을, 비겁이 있어서 재성을 정리하든, 식상을 정리하든 해야 된다. 인성이 합을 하고, 자, 여기서 합이라는 것은 일간을 사이에 두고 합하는 것은 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을, 이건 뭐냐면, 월간과 연간. 연간과의 합이에요. 합을 하고, 식신만 남겨도 기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식신만 남겨도 기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끼침을 남겼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때는 정간을 남겨도 되고요. 혹은 정제가 아니라 재성. 재를 남겨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이 하나라도만 되면 그 사주는 성격 사주인데,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이 식신을 용신해서 격을 성격시켰습니다. 더구나 이 계수는 이 사주에서는 또 조후 용신도 된다. 예. 4호 미월은 조를 봐야 됩니다. 특히 신금은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신금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신금 사주들은 태운도 보면 예민한 사주인데, 특히 신금 사주가 더울 때 태어난 사람들은 더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이 술어서 식혀줘야만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성격됐습니다.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식신이 떠도 머리가 좋고 편인이 떠도 머리가 좋은데 대단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터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소방설비에 관련된 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방설비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기서 정인격이 됐을 때도 결국 식신을 용신해서 성격이 되고, 편관격으로 격이 바뀌면 이때는 계수가 재살했다고 볼 수도 있고, 살인상생으로 정화의 힘을 편인이 빼줬다. 이래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성격으로 그냥 갔다. 그 다음에 정관격이 때는 병화가 일간과 합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합을 하고 들어오고 또 인성을 용신하는, 이게 평소에는 이것이 격이다가 이게 이런 병격이 오면 이게 용신이 돼요.
병격이 오면 이게 또 용신으로 바뀐다. 자, 갑을목 때는 그냥 병격이 안 오고 그냥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사주를 왜 죽었느냐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사주에서 가장 왕성한 것은 바로 이 사화입니다. 사화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왕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제자충 세자충 왕자 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약한 놈이 강한 것을 추원하면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럼 일어났다는 의미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자,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되느냐면, 일어나면 이 일어난 것이 자기가 극할 수 있는 것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극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세자충 왕자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가장 무서운 것은 첫째, 간살이 왕자일 때, 이게 가장 무섭고, 두 번째는 비겁이 왕자일 경우로 연락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 상황에 따라서, 사주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뭘로 위험할까요? 자, 약한 놈이 강한 자를 건드렸다. 우리가 동물에 비교를 한다면은 사자나 호랑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토끼가 뛰어가다가 있는지 모르고 잠을 깨웠어요. 건드려 버렸어. 토끼는 건드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순간에 호랑이를 떡 쳐다보는 순간에 자유한차가 그냥 기절해 죽어버려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호랑이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를 건드린 놈을 떡 쳐다보니까 이놈 이미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호랑이는 그 성질을, 내 잠자는 것을 깨웠기 때문에 그 성질을 어디다가 성질을 부리냐면, 지나가는 노로한테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자기가 극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충할 수 있는 것을 막무가내로 잡아먹는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왕자가 관살이 되면, 관살은 뭘 극하냐면 일간과 비극을 극한다. 극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일어나면 일간과 비극이 작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비극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뭐가 작살나겠어? 죄가 작살난다. 응? 죄가 날아간다. 자, 죄가 날아가면 두 가지 정도예요. 재물이 날아가, 재물. 재물이 날아갈 수도 있고, 혹은 마누라. 이 정제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서 날아가, 돈이 깨질 수도 있고, 저런 경우에 마누라가 죽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사주는 뭘 봐? 왕자가. 왕자가 관살이 왕자에서. 이 관살이 왕자가 팔을 하니까 이게 뭘 가격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 신금을 가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이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 경우에서 자극이 오느냐면 바로 이 자수가 와가지고, 이 세자잖아요. 이 얼마나 약한 거야. 와가지고 땅 쳤어요. 딱 치는 순간에 얘가 일어났어. 얘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치는 이 자수를 극할 수 있는 게 아니, 극하는 게 아니라 뭘 극하느냐? 일간을 극한다 이겁니다. 일간을. 그래서 이 경우에 세자충 왕자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자제운이 46 하반기부터인데, 이 사람이 47세에 암이 발병합니다.
그래서 두 병 생활을 하다가, 암이 발병해서 두 병 생활을 좀 쭉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기해년에 죽겠다. 자, 이유는 뭐냐면은, 최자충 왕자발을 한 번 더 해. 이 해수가 와가지고, 이 사화를 또 충원해서 한 번 더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 지금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거의 대운에서 많이 좌우합니다. 세운에서 세자충 왕자반은 크기가 좀 힘들 뿐이야. 그러나 대운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5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임팩을 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시기에 발병을 하게 되고 그런 시기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기가 왔는데, 이제 거의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있을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이 양반은 기해년 2019년 2월 4일 이후에 죽는다. 죽겠다. 그런데 2월 5일 날 죽었습니다. 왜? 이 해수 때문에. 해수 때문에 사망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자충 왕자발 말과 또 하나 가지 더 있죠. 이게 세자충 왕자발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을 건드리고 들어올 때는 요런 경우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또 그 다음에 왕자충이 있어요. 왕자충이 있어요. 왕자충 세자발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 사주에 강한 놈이, 그 사주에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약한 놈을 충할 때, 그 사주에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충할 때, 이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세자가, 대운에서의 세자가 들어올 경우에요. 대운에서. 이럴 경우는 이 발자가 무슨, 이게, 뿔이 뽑힐 발자예요. 그래서 약한 놈은 뿔이가 뽑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일어날 발자고, 예? 이 경우는 뿔이가 뽑힌 거예요. 아주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에 강한 것을 약한 놈이 치고 들어오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칠 때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가 아주 그냥 뿌리채 뽑혀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머리도 좋고, 총망받는 그 소방설비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이와 같이 투병생활 끝에 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자충 왕자발에 대한 실내에 대한 실제적인 사항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